근데 이 운동이 진짜 엉덩이 운동일까? 다만 이 엉덩이가 패드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상체가 숙여지는 거지. 이 아웃하이는 SNS가 낳은 인기 종목이야. 자, 회원님, 아웃하이죠? 다리 바깥으로 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진짜 엉덩이 운동일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좀 가볍게 해서 해볼게요. 아웃하이 한번 해볼게. 그렇지. 역시 가르쳐준 대로 잘하는 거. 자, 봐봐요. 하나 지금 했어. 네. 근데 지금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들어와서 엉덩이에 수축이 들어가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주동근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이 엉덩이에 힘을 먼저 써서 요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리를 벌리는 힘으로 해서 엉덩이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동근이 결국에는 고관절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 이 운동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엉덩이 운동으로 좋아하고 많이 하잖아. 왜 그럴까? 이 엉덩이 운동의 기본은 뭐냐면, 자, 종아리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 엉덩이 있죠. 엉덩이를 저기 뒤에다가 멀리 갖다 댄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쭉 빼서 숙여볼게요. 그렇지.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쭉. 이게 엉덩이 운동의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자, 요거를 기억해놔요. 그대로 앉아볼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운동이 엉덩이를 주동근으로 메인으로 타겟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자, 지금 요 상태가 뭐예요? 방금 전에 옆에서 서 있었던 자세야.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몸을 숙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다리를 벌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지금 서 있던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만 이 엉덩이가 패드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상체가 숙여지는 거지. 다시 이 상태에서 섰다가 엉덩이 빼면서 숙여줘요. 다시 섰다가 엉덩이 빼면서 숙여줘요. 다시 하나 더. 오케이, 좋아. 자,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되긴 하죠. 네. 근데 방금 전에 했던 힙데드리프트 같은 운동, 엉덩이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엉덩이 운동의 근본이 되는 운동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사람들이 많이 할까? 요 운동을 사람들이 왜 많이 하냐면, 나는 이렇게 표현해. 이 아웃하이는 SNS가 낳은 인기 종목이야. 요 뒤에서 요렇게 카메라 같은 거를 요렇게 세워놓고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찍으면 되게 자극적으로 보여. 엉덩이가 이뻐 보이고 커 보이고. 요거를 갖다가 맨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많이 하는 거야. 결론은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써서 엉덩이를 운동해 주는 게 아니라 다리를 사용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어쩔 수 없게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동근으로 쓰이지 않는다. 근데 이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이 되는 요런 서서 엉덩이를 빼주는 운동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그렇게 좋은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이 엉덩이 운동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회원님이 이 운동을 즐겨 하잖아요. 네. 하는 거는 괜찮아. 다만 방금 전에 서서 했던 그 운동 있잖아. 그걸 더 열심히 해줘야 돼. 요거는 서브로 해줘. 왜냐하면 효과가 없진 않지만 기본이 되는 좋은 운동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요거를 메인으로 두지 말아요.